term이는 repeatability. 웨더 패턴 마이트 페일 투 매치. 그러니까 repeatability라고 하는 것은 패턴이 매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지의 여부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싶긴 한데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제 볼까요? 에서 메인 난입니다. 난이고 난을 썸에다 붙인 거예요. 썸 옵션이죠. 옵션 값이고 썸 x를 리턴하니까 reputable pattern in local binding not non knockable 라고 하는 말이 나있죠. 그죠? 그러니까 lesson 이 reputable 패턴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 reputable 발음하기 힘드네. 그러니까 이 reputable 한 것을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제공한 것은 reputable 한 패턴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sum option의 value는 얘는 뭐예요? 이 none인데 옵션 i 32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none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죠. 썸엑스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니까 lesson let master allow입니다. allow pattern matching master allow pattern matching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le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패턴 매칭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패턴 매칭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sum option value는 얘 타입을 보는 겁니다. 값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값이 지금 나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타입을 보는 거죠. 요 타입은 sum i32 얘가 타입이죠. 그죠? 이 타입이고 이 타입에 가능한 거는 뭐예요? 얘는 가능한 것은 i32의 뭔가이거나 혹은 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i32인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난인 경우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레스의 정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너무나 하스케일적인 얘기죠. 너무나 패턴 매칭 자체가 하스케일적이고 얼랑적인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얼랑과 하스케일을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러스트를 공부하게 되면은 얼랑이나 하스케일을 쉽게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이면 다 익힐 수 있을 만큼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는 썸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플렛이 나왔잖아요. 이플렛. 이플렛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니까 얘는 allow입니다. allow 해서 모든 경우, 그렇죠? 모든 경우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프렛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allow i32이거나 그죠? 옵션 i32에서 그러니까 i32 값이거나 혹은 난이거나 둘다 허용을 하는 것이 이프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되는 거죠. 랩만 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프렛을 했을 때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썸인 경우는 이걸 하고 아니면은 이프렛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밑에 예제를 같이 또 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닫아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프렛에서 x 이끌면 5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안 되느냐 하니까 irrefutable if랩 패턴 돼 있단 말이에요. irrefutable.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하고 통과하게끔 돼. 무조건 always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if 문장은 실행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죠. 그죠? 그럼 if 문장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rror는 아니지만은 이게 오류는 아니지만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let을 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x가 5. X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X가 뭔지를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let X 먼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죠. mismatched type 되잖아요. 그러니까 type을 지정하고 i32. 자,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역시 mismatched type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i32인데 얘는 bool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X equal 얘는 x에다가 5를 넣는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턴되는 값은 true가 되거나 false가 되거나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가 리턴하는 값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해서 말했습니다. x 이끌로 5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항상 리턴 되는 값이 이게 되죠. 텅 빈. x의 값이 뭔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if가 요구하는 것은 true나 false로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이게 이번 에피소드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뜨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면은 반드시 질문 남기십시오.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대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넣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X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Use of possibly uninitialized variable X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Initialize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Initialized가 되지 않았으니까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얘 있잖아요. 얘는 같은 타입끼리만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는 캐릭터, i32면 i32, 뭐 f64면 f64끼리 같이 서로 같은 타입끼리 비교를 할수 있는데, 얘는 i32라는 건 나왔어요. 그리고 얘도 i32라고 우리 추정할 수가 있죠, 당연히 오니까. 그런데 이게 이니셜라이즈도 되지 않았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은 밸리어블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이 이제 정상화됐죠. 상당히 짧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로직이 들어있어요. 그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찬찬히 들으시면서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디스코드에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언제든지.